안녕하세요, 립선 쌤입니다. 오늘은 전북 고창에 있는 선운산에 등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차가 이렇게 왔습니다. 선운산 사람들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고창의 문화 탐방대입니다. 가야 될 곳이 이렇게 많아요. 오늘은 선운산 도립공원 수리봉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운산 수리봉. 네, 저기 경수봉을 질렀다가 수리봉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자, 경수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수봉입니다. 자,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수봉은 초등학교 이후로 처음 가보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올랐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어떻게 그때 올라갔었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현재 시간 2시입니다. 5시에 친구랑 약속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빨리 움직이도록 할게요. 땀이 엄청 납니다. 최고의 운동입니다, 진짜. 형 위치 경수봉 1.0km 1km 지점에 있습니다. 제 빨간색 표시로 되어 있고요. 경수봉은 들렸다가 수리봉까지 빠른 속도로 지금 오늘은 보리차를 갖고 왔습니다. 보리차가 확실히 맛있네요. 이제 확실히 가을이라 쌀쌀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겉옷을 챙기고 다녀야 합니다. 2시 6분 경수봉 700m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거진 숲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에서 처음으로 본 선운산의 그림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아까 출발했던 지점이에요, 저희가. 드디어 경수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야, 정말 좋습니다. 현재 시간 2시 17분 내 경수봉에 도착을 했고 바로 수리봉으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새까지는 2.2km입니다. 출발할게요. 현 위치 경수봉에서 수리봉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계단이 있습니다. 꽤 높네요. 저기가 아까 왔던 경수봉입니다. 시작 지점에서 경수봉까지 조망을 좀 볼 수 없다는 게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바로 수리봉으로 또 출발을 할게요. 야, 서해 바다가 눈에 들어옵니다. 경수봉에서 수리봉으로 가는 코스는 이렇게 약간 밑으로 내려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힘이 조금은 덜 듭니다. 자, 이제 마이제 1.2km 정도 남았습니다. 방장산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좀 많아서 마주치기도 했는데 선운산은 지금 한 명도 마주치질 않았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 이렇게 노프가 있는 거는 또 선운산에서 처음 봅니다. 네, 드디어 마이제에 도착을 해서 수리봉으로 가도록 할게요. 현 위치에서 수리봉까지 700m 남았습니다. 드디어 수리봉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맞지만 나쪽으로 보면 안 되는 스케일. 와, 정말 좋습니다. 기분이. 유동산 나중에 꼭 가보고 싶습니다. 네. 바다가 보여서 너무 멋있습니다. 선운산. 3시 15분에 정상을 찍고 이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날씨도 시원시원하니 좀 더 추워지면은 이제 겨울이 곧 다가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석상암으로 해서 주차장, 선운산 가는 주차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석상암에서 선운사를 들렸다가 주차장으로 가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운산 근처에 와서 다시 마스크를 착용을 했어요. 항상 마스크 착용합시다. 제 목토시랑 잘 어울리네요. 너무 이쁩니다. 정말 이뻐요. 선운산 안녕. 선운산에서 드라마 혹은 영화 촬영지라고 나와있는데 곡성대장금 녹두꽃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고창군 관광 안내도입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고요. 연휴 행복하게 여러분들과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좋습니다.